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바이넥스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8일 오후 4시 38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5303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바이넥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인데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가 좀 그게 정말 좀 드라마틱하게 깨진 사례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당초에 파맵신에 이제 올림베시마비라는 약을 위탁 생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가 올림베시마비를 대량으로 위탁 생산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위로 빵 터트려 올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다 이겁니다. 고점도 한번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갔을 때 쭉 지지 반등 나오면서 이제 계속 이제 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바이넥스에 이제 나왔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쭉 올라가다가 고점을 부리고 밑으로 내렸죠. 근데 이 고점 당일날에는 고점이 고점인 줄 알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언제 알게 되냐면 이렇게 하반경적으로 밑으로 내다 꽂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경사도가 좀 완만하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때가 이제 고점이었구나 싶다고요. 그러면 두 개의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생각 하나의 결론이 나와요. 자, 여기서 샀던 사람, 여기서 샀던 사람. 자, 여기서 샀던 사람은 아 여기가 고점이었네 팔고 나와야겠다라고 입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샀던 사람은 아 내가 샀던 곳이 고점이었네 팔아야겠다 손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방 압력에서 이제 두 개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세게 되는 건데 이 매매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사람들은 물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방 압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낼수록 더 거세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런 거대한 강줄기가 생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반발 매수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툭툭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요거 백신 위탁 생산한다는 썰이 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밑으로 가. 정말 아마추어 같은 실수인데 용량 조작을 한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거든요. 용량 조작을 하면서 제약바이오협회로부터 이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이 됐는데 이것도 썰로 끌어올립니다. 썰로 올렸어요. 네, 스푸트니크. 스푸트니크를 또 이제 위탁 생산할지도 모른다라는 썰 때문에 또 이게 오른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썰이 있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결과물로 하나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썰로 인해서 샀던 매수세들이 이탈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탈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좋아요. 지금이라도 좋은데 지금 이제 코스닥 오늘 빠지다 보니까 얘도 이제 같이 빠진 건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백신 위탁 생산이라는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온다. 바로 23,700원 뚫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하락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업적인 상황이랑 무관하게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사 가치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PPT 보면서.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려 보자면 전문적인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예요. CDMO라고 하죠. 어느 정도냐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의약품 허가기관 PMDA라고 있어요. 여기로부터 상용화 생산을 위한 GMP 시설 인증을 획득한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유한양행이나 제넥신, 인천약품, 지오영, NBO, CEMO를 영인을 하고 있죠. 좀 이제 라인업 보시면 좀 고객사들 라인업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하죠. 네, 수백 가지 전문 일반 의약품도 영위하고 있고 1957년부터 살아남은 뿌리 깊은 기업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네 가지만 봤을 때는 좋고 실적적인 면도 봤을 때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실버 산업 이제 고령화 사회가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약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워낙에 썰로 좀 이제 장난을 많이 쳐놔가지고 이게 이제 당분간 뭐 이렇게 실적적인 면 모멘텀 받고 가치 투자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좀 낮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고. 네, 그러면 바이넥스 이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상황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이 있는데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나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 이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다운로드 받으셔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